발가락을 자르거나 손목을 자르고 있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살기 싫다는 얘기. 여기까지 들어간 다음에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대개서는 기르지 않는 게 맞는. 안녕하세요, 태공도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브리더스 퀄리티라는 곳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앵무새 박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 태식이와 공주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앵무새 브리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박사님 모셔봤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심용주 박사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또 책의 저자 입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동물행동의학을 전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생애 통산 세 번째 박사.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렇게 대단한 분을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을 그 전부터 사서 이렇게 봤었던 책이에요. 태식이랑 공주를 네. 키우면서도 그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저희 대표께서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네. 태공이라고 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낚시? 아니요,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애들 이름이군요. 네, 태식이하고 공주. 도사는 뭔가요? 도사는 사실 그냥 붙인 건데 좀 있어 보입니다. 저희 태식이가 요즘에 이제 자해를 하는 것들이 조금 심각한 상황이고, 둘 다 카카투와 알바 같은 경우인 거죠. 네네네. 엄브렐라 코카투고요. 9살, 6살 이렇게 됐어요. 키운 지도 한 6년 정도. 두 마리를 다. 네네네.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갑자기 생겨서 네.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박사님께 구원을 구하고자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카카투와 알바는 방금 말씀하신 엄브렐라 코카투 또는 화이트 코카투라고도 부릅니다. 그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 이제 이른바 셀프 뮤틸레이션이라고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데, 깃털을 스스로 씹거나 끊어내거나 그렇죠. 뽑거나 하는 행동을 맞아요.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원인과 해결 방안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경 상황을 좀 알아야지 분석이 가능한데,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나요? 맨 처음 깃털을 뜯기 시작한 거는 집에 강아지를 잠깐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강아지를 한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두 마리가 동시에 그랬나요? 아니면은 한 녀석만 그랬나요? 수컷이 먼저 그렇게 이제 같이 따라서 암컷까지 조금 하다가, 암컷은 시간이 지나서 좀 나아졌는데 수컷은 꽤 오래 갔어요. 한 6개월 네. 이상 계속 속이 됐고, 더 많이 심해졌다가 그 이후에 뭐 병원도 다녀보고 네네. 검사도 이것저것 해보고 네.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고. 네네. 거기서 주는 약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약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우울증 보면 치료제죠? 네, 우울증 치료제라고 하니까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연히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나아졌어요. 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작년에 또 이사를 했어요. 아예 얘네들이 오랫동안 한 6년 동안 살던 그 새장을 네. 아예 바꿨고요. 네. 환경이 아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작이 됐어요. 그 개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무서워해서 틀 정도. 개가 무서워했나요? 새가 무서워했나요? 새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풀어놨더니 개가 새 방을 들락거리고 했었는데 네. 새들이 너무 무서워하길래 아예 문을 닫아놓고 분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 공간에 개가 있다는 걸 알고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도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샤워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원래는 계속 시키다가 털을 자꾸 뽑으니까 네. 너무 추워해가지고 네. 안 시키고 그냥 스프레이로. 원래 그 스프레이나 샤워를 얼마나 자주 하셨었나요? 네. 한 그래도 여기서 원래로 하면 그 문제가 발생한 발생하기 2년 전... 전에는요 네. 뭐 그래도 한 2-3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뿌려주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풀로 다 젖을 정도로. 몇 평 정도 되시나요 대략? 한 30평 정도 돼요. 거기에 어떤 인적 구성원을 함께 기르고 계시죠? 기르고 계신 거는 없고요. 네. 태식이하고 공주하고 저는 네. 아파트인가요? 아니요, 주택이에요. 마당에 있나요? 네네. 녀석들이 마당에 자주 나갈 수 있나요? 감기가 걸릴까봐 저는 겨울에는 주로 안 데리고 나가거든요. 네.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나갔었고요. 작년에 이사 오기 전에는 사실 외부에 산책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조금 혼내기도 할 거예요. 네. 심하게 혼내진 않아요. 네. 첫 번째, 카카투와 알바는 대개서는 기르지 않는 게 맞는 종류입니다. 아, 네.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주 좋은 에이비어리 버드이고, 뭐 대개서 기른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이제 촉발이 되는데, 하나는 이 친구들이 체구가 크다 보니까 웬만한 30-40평대의 가정에서는 얘네가 원하는 수준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적 역량이 너무 우수해요. 아마 저보다 똑똑할걸요? 제가 요새 술을 많이 먹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어벙벙한데 저보다 우수할 거예요. 네. 총 1-2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요.
진짜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먹이의 다양성이나 놀이의 다양성들이 매우 커요. 책 한 권을 주고 이 책 너 한 1년 동안 봐 라고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채식이가 수컷이 암컷의 머리털을 계속 뽑아요. 놀이감이 없으니까. 현재 태식이가 보이고 있는 그런 행동은 뭐냐 하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 기저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적 호기심이나 활동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이는 어떻게 해주세요? 자율배식. 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나요? 자율배식을 하면 안 되나요? 코카토라고 하는 동물은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 도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식생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30, 40평대 정도의 일반적인 아파트 그 정도 수준의 다양성을 제공해 주는 게 매우 어려워요. 첫 번째 먹이는 어떻습니까? 먹이를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댁내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밖에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얘네가 요구하는 수준에 충분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가간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죄송하지만 네. 아 진짜 가만히 놔두면 하루에 피아노 하나를 부순다 그래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정말 그 얘기는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야 그럼 피아노를 주면 안 되겠네 피아노를 부시니까가 아니고 그걸 부시도록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환경 내에서 놔두면 이것도 부시고 저것도 부시고 요것도 부시니까 야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돼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네.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들어 대부분 쓰레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집에 향수 나왔다 그거 정신 나간 사람 미치는 거예요. 우리 예쁜 호란다 나한테 너무 신선하고 또 충격적인